반가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득입니다. 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여기서 다 나온다 200문제. 이번 시간은 16번부터 보겠습니다. 농지법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지문입니다. 농지 소유자는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 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입니다. 1년. 처분 의무 기간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갖추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해야 됩니다. 처분 의무 기간 1년입니다. 세대를 갖추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해야 된다는 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0세 이상입니다.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5년 이상 농업 경영을 하다가 더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사람 및 농업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군에 있는 소유 농지를 임대, 무상 사용하게 할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농사를 짓다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은 경우만 농지를 임대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농업인도, 즉 농사를 지으면서도 위탁 경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중개 실무에 가장 시험 많이 나온 게 3번 지문이죠. 주말 점용농은 10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10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미만. 그리고 세대원 전부 합산한 총면적입니다. 세대원 각각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농지 최단기 존속 기간은 원래 3년입니다. 다만, 고정시공실 비닐하우스를 임차인이 설치했다면 이런 거는 5년입니다. 5년. 원칙은 3년인데, 임차인이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경우 또는 단연생 식물 재배지는 5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년 X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지문, 모자, 건강보호 등을 위해서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 경영 또는 임대, 무상 사용하게 할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로서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를 추가하였다. 예, 6개월 미만 분만 후 위탁 경영 가능할 수 있습니다. 숫자들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중개 또는 중개 행위로 볼수 있는 것은 몇 개인가 했는데, 뭐, 이거는 아마 시중에 똑같은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독창적으로 만들었으니까요. 중개에 대해서는 우리 법에 규정되어 있고요. 또 판례도 있고, 중개 행위는 법에는 없습니다만은 판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이 중개냐, 중개 행위냐를 분류하냐 하면은 중개인 경우에는 이를 반복하면 중개업이고 중개업을 무등록 중개업자가 하게 되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고요. 또 중개를 했을 경우 중개보수를 적용받기 때문에 0.9% 초과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개 행위를 분류하는 이유는 손해배상 때문에 중개 행위를 분류합니다. 중개 행위와 관련된 중개 사고만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 따라서 중개 행위가 아닌 것은 민법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지언정 공인중개사법상 책임이 없다 이 말은 즉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중개 행위가 아니면. 자, 그래서 기억에 보면 개업공개사가 계약 체결 후 중도금 및 잔금 지급, 목적물의 인도 및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료 등과 같이 거래당사자의 계약상 의무의 실현에 관여하는 행위는 중개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게 중개행위에 해당되니까 이게 뭐냐면 요 판례가 손님이 불안해하니까 확정일자만 받으면 보증금 떼이지 않고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즉 주인이 전입신고하고 이사한 날 은행에 융자를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경매에 넘어가게 되니까 은행 융자인 근저당권이 더 선순위이기 때문에 근저당은 당일날 효력이 발생하고 대항력은 다음날 발생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그 다음날 우선 면제 효력이 있죠.
그래서 배당을 못 받은 사안에 대해서 개업공인회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중개행위이므로 사회통념상. 중개행위인지 여부는 사회통념상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니은 지문은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등록증을 대여받아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갑이 직접 거래당사자로서 중개사무소를 방문한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요건 중개가 아니다. 중개는 거래당사자 간에 알선하는 게 중개인데 계약 당사자로 직접 참여하는 것은 중개인가 아니다. 그래서 중개인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중개사후가 아니므로 의뢰인이 손해가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게 판례입니다. 완전히 이건 사기꾼이죠. 사기꾼이 사기친 것까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면 보험회사 망한다는 취지입니다. 판례는. 그래서 이런 거는 형사고소를 해서 사기죄로 고소를 해서 구제받을 길이 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사가 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에 관리대행하고 관리대행도 중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관리대행을 하고 받는 보수는 중개보수가 아니므로 많이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은 금전소비대차에 부수하여 저당권 설정 행위를 알선한 경우에도 중개이고 따라서 이거는 중개보수이기 때문에 무등록 중개업자가 은행융자를 계속 알선하고 커미션을 받아먹으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는다는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금전채권은 중개대상 권리가 아니다. 판례가. 따라서 금전채권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는 중개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옳은 것은 기억하고 그 다음에 리얼 두 개가 되겠네요. 시험에 하나하나는 다 시험에 출제됐던 지문들입니다. 자, 다음은 18번 문제입니다. 임대인의 직계 존비속이나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세입자 내보내고 만약에 다른 데 세를 놓으면 손해배상을 해야 되죠? 따라서 다른 데 세를 놨는지 안 놨는지 임차인이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동사무소에서. 자, 그래서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데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했는데 답은 2번이 되겠죠. 2번. 인적사항, 거래당사자 인적사항은 임대인, 임차인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뭐 주민등록번호 알 필요 없잖아요. 즉 목적물,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보증금, 임대차 기간 이런 것들은 확인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그래서 여러분이 세입자 입장이라면 주인이 우리 그 부모님 살아야 되니까 나가라 이렇게 하면은 부모님 중에 누가 사실 겁니까? 부모님 성함은 어떻게 되십니까? 언제부터 사실 겁니까? 이렇게 문자 메시지로 주고받아야 돼. 그러면 내가 왜 너한테 그런 것까지 알려줘야 되냐 하면 안 알려준다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저는 이사 갈 준비하지 않고 계속 살겠습니다. 이렇게 문자 답을 하면 알려주겠죠. 왜 알아야 되냐? 나중에 손해배상 하려고요. 살겠다고 하는 사람 안 살고 속였으면은 그거는 기망행위죠. 만약에 거짓말을 했으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여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 세를 놓게 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손해배상을 해야 되죠. 자, 다음은 19번 문제입니다. 19번 문제.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인 및 피신고인의 인적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됩니다. 피신고인이라는 것은 신고 당하는 사람이죠. 이번 신고센터는 제출받은 신고사항에 대하여 시도이사 및 등록관청 등의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해야 되고요. 3번 조사 및 조치 요구를 받은 시도이사 및 등록관청 등은 신속하게 해당 요구에 따른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된다. 국토부 장관에게 통보하는 게 아니라 신고센터에 통보합니다. 신고센터에 통보한다.
신고센터에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된다. X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는 40번에 12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 없는 분은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4번 신고센터는 매월 10일까지 직전달의 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 결과 등을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트 40번에 13번에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한국부동산원은 신고센터의 업무 처리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정하여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 다음은 20번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몇 개인가 했는데요. 옳은 것. 자, 먼저 기억. 기억 뭐 요거는 약간은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만은 그 시중에 있는 책도 유명 출판사 책도 이게 개정된 게 반영이 안돼 있는 책도 있기는 하던데요. 우리 제가 발행한 요약집은 19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험 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 예정 일시 등 시험에 관한 계략적 사항을 매년 2월 말까지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틀린 걸로 보았습니다. 기억은. 자, 니은은 등록관청이 또 틀렸네요. 등록관청. 국토부 장관이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가 법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틀렸고요. 디귿. 개업공개사가 아니면서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를 등록관청, 수사기관이나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네, 디귿은 맞습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 무부양, 광시, 공시 7가지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28번에 있으니까요. 암기 프린트 보시고 꼭 암기해야 됩니다. 작년에 시험에 포상금이 두 문제 출제됐습니다. 공인중개사법 한 문제,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한 문제 출제됐죠. 리을,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업무정지 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장 무거운 처분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을 합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업무정지 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제 요약집은 83페이지에 있습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디귿, 리얼이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